거리 두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가정적 거리 두기 이러면 결국은 이제 사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 거리 두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사실상 이제 미래를 포기하는 말이죠. 어쨌든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 이 말은 정치권에서 할수 있는 말입니다. 정치란 뭐 하는 겁니까? 경제란 뭐 하는 것이고 사회, 문화는 뭐 하는 일입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농부와 어부가 서로 부족한 걸 나누자는 것이고,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존중하자는 것이고,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여러 피조물들, 즉 짐승 뭐 이런 산천 초목들과는 달리 좀더 아름다움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부족한 걸 나누고 이런 일을 총체적으로 돕는 일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잘해야지, 그 정치를 잘하지 못해서 경제나 사회나 문화의 질을 낮추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가 없으면 행정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행정이란 잘 정치적 판단을 하고 행정명령을 내려야지, 행정명령을 보도의 전가처럼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함께 할수 있도록, 농부와 어부가 함께 할수 있도록, 사회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할수 있도록 돕는 게 가정으로 따지면 부모의 역할이요.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따지면 그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해야 됩니다. 함께 한다. 이 말이 그렇게 좋은 말입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밤에 천사가 그의 깊은 고민의 한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 시간 기다리셨다가 그 아들을 친히 우리에게 보내셔서, 정말 그 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싶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함께 할수 있도록 보내시겠다고 구약성경 내내 말씀에 말씀을 더하시고 선지자의 선지자를 더하셔서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내가 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 아들을 정말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와 함께 할수 있도록. 자, 이 말이 이렇게 좋은 말입니다. 함께, with you. 정말 좋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임마누엘, 함께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유독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멀리 멀리 떠난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지은 인간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공적 사역을 받으실 때 보면, 그러면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걸 거부해요. 그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자. 협력하자. 함께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주시자. 우리 예수님은 세례받고, 즉 물로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로 물 세례를 받고 올라서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과 동시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을 때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갈릴리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등등과 함께 하시면서 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내용인 즉슨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협력,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시는 일은 놀랍게도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내내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재밌게 축구를 하고 혹은 뭐 농구를 하고 혹은 함께 무슨 여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옵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몸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즉 회복하신다, 고치신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고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사람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자리로 고치시는 일, 회복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일찍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을 보내실 터인데 주
예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같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있었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죠. 고치시는 일, 회복해 하시는 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사역의 기간이 일정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얼마만큼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잠깐 일하시고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연속성, 그 일이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인생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이 진행될 것을 끊임없이 약속에 약속을 더하셨는데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계속 이어가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사역이 끝나지 않을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이 오셔서 회복케 하시며 치유케 하시는 일을 계속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일반적 바리새인 평가는 위선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으니까 정확합니다. 위선자들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자기의 속마음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들로 보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아예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나쁜 생각,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나쁜 행동들 하나하나가 남들에게 다 들키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나쁜 분이죠. 그냥 끝자는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데 위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또 상당히 커튼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커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굉장한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처럼 그걸 능숙하게 보이는 자 바로 그가 위선자이고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나 창기들은 위선자들은 아닙니다. 아예 그냥 하는 행동 다 들키고 다 욕먹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에 따를 것 같으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과부들의 재산을 모르게 탈취한다는 거예요. 수작 부려서. 그래서 상당한 부를 이루고 부자로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물질의 복을 마음껏 주셔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월등한 부자로 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폼나게 자랑질이죠 이걸.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 6천여 명에 그렇게 적지도 않은 그러나 많지도 않은 바로 그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좀 괜찮은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니고데모예요. 이제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러니까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기발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소문난 자인데 말귀가 그렇게밖에 그렇게 어두워서 되겠니?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나온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여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스토리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꿈꾸게 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또 가르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에도 가셨는데 초막절에도 가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이제 이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잖아요. 이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 즉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의 선생이라는 말도 제사장 나라를 기초로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얘기, 성전에 가셨다는 얘기도 제사장 나라법의 기초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 담아 수렴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셔서 이제 명절 끝날, 그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서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 서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이 무슨 시원한 청량 음료를 많이 들고 계시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의 이름과 같이 이 말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사실은 입을 통해서 뭘 삼키면 배에서 소화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게 배에서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말씀의 뜻을 초막절 때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아 우리 예수님이 그때 초막절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즉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 가는 자, 예수께 가는 자에게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얘기는 그에게 성령이 충만케 한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이 후대에 이제 기록합니다. 그 말이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밑에 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회복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하셔야 될, 즉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충실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어서 끊임없이 진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3년 공생의 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의 그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는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6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사건을 이제 주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 해서 주의 보혈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다음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예수님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성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을 온전히 마감하신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아들이 와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로마 제국에 위장된 평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 세력에 저항하면 갖다 박아버리는, 못 박아버리는, 그러니 십자가만 생각하면 로마에게 저항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에게 가장 저항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노예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도에 의해서 노예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로마 제국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까?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노예들은 어떻게 하든 로마의 제도가, 로마의 정치 제도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속으로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그 속으로 꿈꾸던 걸 어떤 행동을 해서 뭔가 로마의 그 제국의 노예 제도를 흔들려고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다 찾아요. 이름 다 쓰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 다 찾아요. 찾아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공개로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십자가가 노예들이 죽는 방법으로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바로 그 지점인지 이제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가 신비요. 오직 십자가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신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죄지은 인간들 그 죄지은 인간들의 죄에 얼마나 그 죄의 본성이 악하며 눈감아 넘어갈 수 없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지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긍휼로 끝끝내 그들을 보듬어 안는 이 놀라운 사랑의 끝 이 사랑의 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 그 계획을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하시고 이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이제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당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1명이죠. 유다의 자리는 이제 비어있기 때문에 그 11명을 모아놓고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공히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나오는 놀라운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라는 얘기.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됐는가를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더 열심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은 일단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 그걸 승천하신다 그러죠.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올라갔다 바로 다시 내려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3년 내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겠다.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너희들을 세례를 준다.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드디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끝내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열심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한 열흘쯤 가까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오순절이 다가오자 드디어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을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 표현으로 바꾼다면 급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아껴서 정치적 명성을 높인다든지 시간을 아껴서 재물을 창고에 더 쌓아놓는다든지 시간을 아껴서 뭐 아름다운 무슨 그림 박물관을 더 보러 다니신다든지 그런 일 하신 게 아니옵시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아껴서 누군가 함께하며 그들을 치유케 하시는 그들을 회복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치유케 하는 일단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앉은뱅이를 만나는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 미문의 그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한두 번 만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보고 안타까웠을 뿐이죠.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들도 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일어나 걷는 치유케 되는 놀라운 회복케 되는 놀라운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 느낌이 이상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뭔가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무슨 뭐 이렇게 음식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이렇게 금과 은이 가득 담겨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음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담겨 있는데 뭔가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것도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는데 먹으라 이런 당부까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아 이게 제 음식 취향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가리지 마 먹어. 이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뭔가 그냥 시원하게 꿈이 끝나야 되는데 찜찜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에게 누군가 와서 이제 만나자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자.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싶었던 겁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고넬료는 누구냐면 나름 제국에서 출세한 자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이제 제국에서 이를테면 이제 그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으로서 한 20살쯤에 군대에 입대해서 한 20여 년 동안 군대 생활을 잘했더니 백부장이 된 거예요. 자기 밑에 100명의 통솔할 수 있는 자기 통솔을 받는 부하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제국 전역에서 보면 가장 그래도 뭔가 이 파견 나가서 좋은 곳이 있다면은 이 로마 전체에서 파견 나가기 가장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파리나 런던이 아니고 예루살렘 가이사라 이 근간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가 파견 나가면 좋은 곳. 사실은 지금 현재 세계 전체에서 이 군인들 가운데 이게 세계 전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일한 군인들은 미국 군인들밖에 없잖아요. 미국 군인들이 훈련을 끝나면 어디론가 파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잖아요. 아, 난 일본, 아, 난 필리핀, 아, 난 독일, 아, 나는 서울의 평택, 아, 한국의 평택, 서울의 평택은 아니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군인들이 가장 파견 나가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 가이사라 인근입니다. 유다 땅. 왜요? 그쪽이 가장 더 이상 표현 안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아, 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곳에 파견 나와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뭔가 딴 생각 먹고 왔을 가능성이, 딴 기대가 높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백부장으로 파견돼 와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이 인근에서 살다가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뭔가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스데반 사건으로 많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요, 뭔가 로마 백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그것도 자리라고 뭔가 눈에 뭔가 쌍심지키고 폼잡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웬걸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일은 누구나 다 즐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에 다 쓰여 있어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 저 주머니에 있는 그 좋은 걸 어떻게 내 주머니로 옮길까, 이런 수작이나 부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월급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월급 가운데 쪼개서 구제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 안 되겠다, 이 고넬료 아예 베드로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친히 이끄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를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고넬료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 뭐 등등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고넬료를 만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친히 만드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드디어 고넬료 집에 갔는데, 웬일입니까? 고넬료가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자기 삶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갔더니, 아니 외형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엄연히 사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로마인 입장에서는 계급이 있어요. 그 한참 아래 등급의 민족이잖아요. 근데 엎드려서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제 제국의 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룰에 꿈을 꾸는 거죠. 할렐루야.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 베드로가 이러지 말라. 일단 이러지 말라. 하나님 나라 법으로 뭐 이런 건 아니야 해서 스탑 시켜놓고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제 집에서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특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불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게 고넬료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딴 게 궁금하잖아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다른 게 궁금한데 이 고넬료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부터 부활승천하시는 그 모든 그 베드로와 헤어지는 장면까지 그 내용들의 그 샅샅이 그 내용들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는 걸 그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게 소망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싶다. 야, 이 베드로에게 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일단 자기 감동부터 표현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야 자기도 늘 눈만 뜨면 보는 게 외모잖아요. 아 저건 나무다 저건 풀이다. 풀은 밟으면 뗀다. 나무는 부딪히면 머리가 깨진다. 뭐 등등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보면 아 저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은 가난하다 등등 늘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려고 성령께서 친히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의 입을 열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치유케 하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으니 그게 사람들을 치유케 하셨다.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죠. 우리가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이제 그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 세력과 로마인들이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수로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는 죄지으면 처벌받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그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지금 진행하는 중이에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게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이죠.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죠.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너무 당연한데 진짜 놀란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 우리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런 놀라운 사건. 결국 이제 이 사건이 기반이 되어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뜻,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십자가 사건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되는 그 일, 오직 십자가 사건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으로 이 사건을 말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제 사도들, 그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로 충만하며 치유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 바로 이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나아가서 60년 동안 세상을 이기고 산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승리한, 세상을 이긴 이유를 뚜렷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인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치유하시는지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우리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께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내용으로 삼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소망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사실 그들의 30년의 삶 쉽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세력들, 또 로마의 제국의 압박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이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당히 그들이 남긴 글에 그렇게 고백해 놓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진실을,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그 비결을 말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그의 삶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마감하셨습니다. 자, 길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삶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리기 위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준비를 2000년 동안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에 도착했고 이제 그곳에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늘 만나는 이 제사장 나라 법을 통해서 일컬어 율법이라 그래요. 이를테면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자, 용서는 누가 합니까? 용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인생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끊임없이 바로 예루살렘 가나안 땅 그 땅에서 1500년 동안 그 일을 진행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갈릴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실 것이다 등등 많은 말씀을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BC와 AD의 기로점에 바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드디어 공적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그때 그 첫 출발점이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나시는데 물에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고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로 그 중요한 그 세례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공적 삶의 그 시작에 가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 세례 사건이 발생하는 자, 이 놀라운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법에 근거해서 잘못된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사실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셨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공적 기간이 3년 정도면 이제 끝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끝무렵에 알리셨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당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6시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몸에 있는 모든 물도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은 장사 되셨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제 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당부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옵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버틴다는 건 세상 속에서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세력들과 로마 총독이 한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그 생각은, 그들의 그 한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은 3년 동안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물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셨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끝까지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옵시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땅끝까지 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의 당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당부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르기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할 게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서 온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모든 민족을 만나서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한 삶을 그들에게 살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드디어 이 놀라운 예수님의 당부를 받은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한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 120명에게 임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심하고 나가서 그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한결같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이들 사는 곳이 각기 다른데, 각기 다른 곳에서 그들은 각 나라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들은 히브리 말도 사용할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0여 명이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3년 동안 그런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단번에 돌아가셨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며 이런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렸습니다.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놀랍게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20명이 각자 흩어져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베드로, 그 120여 명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샘플로 성경에 적어놨는데, 첫째, 그 오순절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자 놀랍게도 3,000명이나,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3,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다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놀랍습니다.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소망을 갖는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었던 그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를 치유케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소문이 나면 어떤 사람들이 혹은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침상채 들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그거 이렇게 비추게 하려고,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이를테면 룻다로, 요빠 등등으로 이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곳에서 8년 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케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그는 놀랍게도 기도하다가 바로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 임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성령 세례가 그들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게 임하자 바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건은 예수의 부활 십자가 사건 이후 약 14년 만에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게 큰 충격과 깨우침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 크게 깨닫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더 결의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결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 그들이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놀랍게도 우리와는 다른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꽤 선민이라는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와는 다른 로마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를 그들도 받더라. 자, 이렇게 말해서 오, 그러면 차별이 없는 것이냐라는 면에서 그들은 거기에서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그리고 2000년 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그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더 열심히,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이제 사도 바울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베드로, 요한도 이렇게 사마리아도 가고 등등 많은 곳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한 일곱 집사들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제 일곱 집사들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에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그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30년 동안 세상을 이기며 살았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 200여 명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한 겁니다. 그런데 순교 직전에 이를테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이건 승리의 삶을 살았던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불이 났는데 엉뚱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엉뚱하게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잡아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꺼번에 200여 명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가는데 그들 200여 명은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참으로 멋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아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나, 슬픔과 낙담뿐이다, 이렇다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직면해서 승리하는 삶을, 즉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치유하는 성령의 치유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들은 거기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의 소망의 날을 꿈꿉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놀랍게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형편의 모습이든 우리의 삶의 순간이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들 200여 명의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죽어가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바로 그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것은 이미 방법은 모릅니다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살려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 2세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복음 2세대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돕게끔 하시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40여 년 동안 그 광야 삶을 마감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20세 이하였던 그들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에 점령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듯이 이제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200여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 1세대들이 승리의 삶을 마감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 바로 그런 삶의 순간에 사도 요한을 더 남겨두어서
그 이후에 보면 30여 년 정도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자기보다 이제 훨씬 어린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뛰는 사람들. 이를테면 베드로도 이를테면 마가에게 내 아들아 그랬고, 또 바울도 디모데 디도에게 내 아들아, 이 정도였으면 나이 차이도 좀 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 이제 그들에게,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가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일에 사도 요한이 함께하면서 그들과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습니다. 90이 넘었다. 사실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 주님을, 청년의 나이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긴 시간을 보내고 6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사도 요한이 이제 90이 넘은 그런 상황에서 복음, 2세들과 더불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다가 그런 이제 그도 갈 날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마무리할 날이 다가오는 거죠. 이제 그럴 시점에 그는 이제 붓을 들어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이때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요한 1서라는 책에 보면, 즉 복음 2세대들에게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놀라운 권면의 글을 쓰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사도 요한이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모습에 들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갔을 때,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진데 어찌 내게 오십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라고 이제 해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고 나오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잘 기다리셨다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표시로 물과 성령이 만나는 이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500년 된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는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사실은 담아낸 예수를 알기 위해서 너무너무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바로 복음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이를테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이 있는 곳에서 등등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모든 계획이 실행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물과 성령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그리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말하는, 자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전에 듣게 되면,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멤버로 들어오게 하면서 학습을 시켜서 예수에 대해서 알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니?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한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심으로, 또 성부께서 보내신,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를 알게 하신 성령님,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홀로의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그 사건이 놀랍게도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양자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만나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를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여러 방식으로 하나하나의 작은 직업들을 선택하고 삽니다. 어느 사람은 농부를, 어느 사람은 고기 잡는 일을, 어느 사람은 집 짓는 일을, 어느 사람은 옷 만드는 일을, 어느 사람은 그림 그리는 일을, 어느 사람은 정치하는 일을, 자,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각자 맡아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그 삶은 벌써 지는 인생입니다. 고기 잡는 일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림 그리고 노래하는 일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 정치한다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옵시다. 그 모든 것들은 서로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사건은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치유케 하는 일입니다. 새롭게 고치는 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려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를 알려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치유받으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그 꿈을 꾸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쉬지 않고 새롭게 그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 하이 깊은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복순 권사님이 올해 90세 되셨잖아요. 지금 건강이 조금 불편하셔서 침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신문을 읽는다는 얘기와 다른 얘기입니다. 신문을 읽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재밌겠지만 그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더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치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시간이며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성경을 펼쳐서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꿈꾸는 삶을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오신 이유, 아니 요한 너가 뭔데 세례 주고 있어? 이걸 야단치시려고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 요한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세례를 받으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세례를 우리 주님께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렇게 말을 하신 거죠.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협력하자는 거죠. 그래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물 속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담그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나는 순간, 와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와,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허락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협력하시면서 시작하신 거죠. 드디어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맨 사역 끝에 남기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그래 지상명령을 하실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과 이렇게 협력하시는 가운데 그 그림이 다 그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사역을 3년 동안 시간 아껴서 진행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의 협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열두 제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협력자를 삼으셨는 거니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세우신 겁니다. 해서 이제 열둘과 함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시는 일을 열심히 지속하셨어요. 벳새다 들녘에서도 보시면 보리떡과 생선을 들고 축사하신 건 우리 주님이지만 그곳에 모인 5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과 생선을
나르게 하는 그 협력의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제자들이 50명, 100명을 무리지어 앉게 하고 그 틈새를 뛰어다니면서 그들에게 보리떡과 생선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열심히 열두 제자들의 협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마감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우리 주님께 3년 동안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러는 도중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의 최선의 다함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해요. 정말 이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그 3,000명, 5,000명 모인 그 숫자들을 놓고 이들이 온전히 다 기뻐하지 못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유무상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5천여 명이 그렇게 썩 그렇게 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깊이 생각해 봐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유무상통하며 음식을 나눠서 먹는 과정에서 분배 문제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분배하는 일에 조금 소홀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 공동체, 우리 주님이 남기신 십자가로 남기신 그 공동체에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둘러앉아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이 원망, 분배로 인해서 생기는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자를 찾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협력자를 찾아야 되겠다. 자기들이 사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협력자였잖아요. 이제 자신들도 협력자를 찾아야 되겠다 라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어떤 협력자를 찾을 것인가. 사실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겠다 뭐 등등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꼭 필요한 협력자를 찾으셔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이제 협력자를 찾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봐요. 그래서 조건을 내세워요.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의 사건과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사람. 바로 그들 가운데서 뽑자. 그들 가운데서 협력자를 세우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듣는 사람. 자, 그 말을 뒤집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뭐 먹는 사람도 계시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뭘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뭐 드시는 분들은 좀 빼고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7명만 뽑자. 그러니까 뭐 70명, 700명 더 뽑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은 그 분배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나온 분들이 이제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파라 그러고 그러나 이제
그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곳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라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헬라 제국 300년 시대에 이 사람들이 헬라 제국의 상당한 영향까지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를테면 이름을 지어도 아브라함 후손들의 그 오래된 전통 방식으로 이름을 짓기보다는 헬라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놓는. 이를테면 빌립, 이 말은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의 이름입니다. 이제 그 이름들이 이제 헬라 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퍼졌더랬는데, 그런 이름을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이 빌립, 뭐 니가노르 부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당히 헬라 제국의 그 통치 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헬라파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 여인들이, 즉 과부들이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내에서. 그런데 이제 그들을 좀 보듬어주고 그들을 좀 안아주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일곱을 세우되, 가급적이면 헬라파에서 세우자. 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뽑는 방법은, 이 기준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세우고, 사람을 뽑는 건 그 공동체 내에서 뽑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 거죠. 예수님은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셨다면, 이 열두 제자들이 이제 일곱 명의 교회 협력자들을 세우는 방법은, 기준은 자기들이 제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뽑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 해서 일곱 명이 뽑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스테반, 두 번째가 빌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일곱 명이 뽑힌 거예요. 자, 이 일곱 명이 어떻게 사도들을 돕고 협력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요, 그 이상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 8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두 명의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들이 사도들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얼마나 멋진 충성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기록대로 이제 스테반의 한 다섯 가지, 그리고 빌립의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살피면서, 이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치유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아, 멋진 사람들이다, 닮아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첫 번째 이름 뭐겠습니까? 당연히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없애버린 거죠. 뭐를 잘했다는 겁니까? 분배를 잘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분배를 잘했다는 얘기는 헬라파 과부들 중심으로 분배를 치우쳐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또 원망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옵시다. 그러지 않고 히브리파 과부들도, 가난한 분들이죠, 그분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 원망, 불평, 성령 충만한 십자가의 공동체치고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그 문제를 성령 충만한 바로 이 스데반이 앞장서서 그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분배를 잘하면 참 멋있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살면서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골고루 잘 분배해서 다 기쁨을 주는지. 문제는 자꾸 독점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권력이든 재물이든 어떻게 우리끼리 독점하자.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유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분배를 잘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내에 있는 이 분배로 인한 원망을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분배를 잘하는 사람. 그것이 권력이든 재물이든 음식이든 자리든 간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스데반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데반은 그 일을 잘하면서 두 번째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구약 성경 이야기들을 가지고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를 잘 전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를 전하는.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에 기회만 주어지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그 두 번째 일을 스데반이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일 때문에 스데반이 세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아요. 산헤드린 공회 재판. 그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두 번째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그 다음 세 번째 받았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스데반 한 사람을 놓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일곱 명의 지도자들은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일곱 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세우는데 월등한 일꾼들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내부 공동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의 복음을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월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산헤드린 공회가 못 참고 사실은 뭐 대법원이 나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산헤드린 공회는 무슨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감사원, 무슨 헌재재판소 다 합한 겁니다. 이런 모든 걸 다 합해야 산헤드린 공회가 나오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 쉽게 열리는 거 아니올시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 한 사람을 놓고 공회를 열었다. 이야, 이건요. 굉장한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한 겁니다. 아무나 모든 헌법기관들 다 동원한 그래서 다 추리고 추려서 70여 명이 재판관이 되는 그런 대단한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데 스데반이 이 재판 자리에 딱 서요. 그런데 재판을요 그렇게 당당하게 받아요. 당당하게 멋있게. 우리 주님이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받을 때 당당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이제 스데반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스데반이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스데반의 그 모습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놀랍게도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라는 이제 증거를 해요. 증거하면서 스데반이 그 증거가 끝날 무렵에 어떤 놀라운 증언을 하는 거니 와,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증언입니다. 이 말은 이제 1차 산헤드린 공회 때 우리 예수님이 그 공회 재판을 받으시면서 대제사장이 물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더해서 그들이 묻지 않는 부분에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자가 곧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이 놀랍게도 실제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본다 지금. 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얼마나 까무작이야 놀랬을지요. 짐작이 충분히 그 증언을 합니다 스데반. 그러니 이제 그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거짓 증인들 다 동원해서 스데반 죽이기로 작정하고 시작된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거든요. 그러니 그냥 돌무더기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돌무더기가 날라오는 그 순간 온몸이 욱신거리고 이제 아 이러다가 이게 며칠 몸살 감이구나가 아니라 아 이거 죽는구나 라고 파악이 되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때 죽였죠. 뭐 그냥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아 내가 죽는구나 라고 이제 직감하는 거죠. 그쯤 되면 이제 거기서 아 내 괜히 일곱 집사 됐어 라고 좀 뭔가 거기에서 좀 투정 부릴 만하잖아요. 내 이러려고 집사됐나? 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다섯 번째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순교자의 마지막 모습.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교자의 마지막 모습.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잖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했다는 다섯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참 훌륭한 일곱 집사, 성령 충만한 훌륭한 일곱 집사를 뽑았다 싶습니다. 자, 아울러 이제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아마 빌립이 태어나는 순간 그 아버지가 뭔가 세상을 좀 넓게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예, 아버지만큼이나 뭔가 좀 넓은 뭔가 그런 인생을 좀 살아봐라. 뭐 그런 바람을 가졌는지 그 아들 이름을 빌립이라 지은 거예요. 필리포스라 지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인데, 아니, 아브라함, 무슨 데이비드 뭐 이런 이름을 줘야 되는데 필리포스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일곱 집사로, 12명에 의해서 일곱의 집사로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으면서 뭔가 도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일곱 명이 뽑힌 거예요. 뽑혀서 이제 이 빌립도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데 이 빌립이 사역을 감당한 일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꼽아보면 당연히 첫 번째는 스데반처럼 뽑힌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원망이죠. 헬라파 과부들, 가난한 자들의 그 원망입니다. 사실은 헬라파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은요, 부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 대접을 받았습니다. 뭐 유월절 오순절에 성전에 가도 대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그 3,000명, 5,000명 모인 데서도 헬라파들 부자들은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또 가서 따로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가난한 헬라파 과부들이 분배 문제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해결하는 스데반처럼 7명이 다 그 일을 잘 해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1차적인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 같이 식탁에서 음식 먹다가 이게 이제 서양하고는 달리 동양을 좀 나눠 먹잖아요. 함께 나눠 먹는데 뭔가 이렇게 이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있으면 아무래도 젓가락이 더 가잖아요. 많이 젓가락이 오면 젓가락이 몇 개가 오면 자기 젓가락은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빨리 속도가 많아지니까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핑계 대는 거죠. 나는 어른이니까 하나 더 먹어야 된다. 돈도. 그건 어른이 아니죠. 애보다 못한. 그리고 이제 뭔가 다른 데로 가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배부르다라고 일찍 숟가락을 좀 놓아야 되잖아요. 배가 고파도. 참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눈을 못 떼는 게 사실 음식이잖아요. 배고프면 음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음식 문제를 그래 잘 처리를 하는. 정말 풍요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차고 넘치고 뭐 이를테면 3천명, 5천명이 먹고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남을 만큼 그렇게 음식을 했다면야 무슨 불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다는 거죠. 공동체가 또 성령 충만했지만 쪼들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기가 막히게 스데반도 빌립도 잘 해냈다. 교회 내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먼저 잘해야 된다. 첫 번째 스데반과 빌립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 두 번째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난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거침없이 누구든 다 그렇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완전 절제를 잃은 막가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화끈냥 막끈냥 그런 막가파들.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체면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정신 못 차리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맛이 가버리면 화끈냥 막끈냥 질러버리는. 이 부모가 가정에서 막 화를 내고 한잔하고 나서 자식들에게 화끈냥 막끈냥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권력 가진 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화끈냥 막끈냥 어차피 4차 사내들인 공회를 스데반을 놓고 진행하면서 거짓 증인 동원했고 거짓 재판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다 동원해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집중적으로 쳐서 돌로 그냥 뭉개서 죽여버리는. 그런데 이걸 거침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회 공동체가 3,000명에게 흩어지라, 5,000명에게 흩어지라. 그러면서 어떤 상황인 거니? 이제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이 있죠? 그들은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스데반처럼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남은 사람들은 좀 흩어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부가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은 죽었고 6명 남았는데 그 6명도 일단 흩어집니다. 근데 그 6명이 흩어지는데 그 6명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어디로 흩어지느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실은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사마리아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가요. 그쪽으로 아예 기회다 싶어서 그 위기를 기회다 싶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즉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상당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즉 구약의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빌립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그 빌립의 두 번째 일입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성에 너무나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시며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제 예루살렘만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 곳곳 그 다음에 유다 곳곳 그 다음에 사마리아 곳곳 땅끝 곳곳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드디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큰 기쁨이 생긴 거죠. 사실 사마리아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를 피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이유는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BC 8세기 800년 전에 그들이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르 제국의 정책으로 그들은 혼혈족이 됐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무척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곳을 어떻게 하든 역사적으로 긴 800년 동안 피해가고 그들을 만나지 않는. 그런데 사실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든 품으셨거든요. 이미 오래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품으신 거잖아요. 그래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를테면 대화, 우물가에서 대화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연 사람이 빌립 집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이 빌립의 두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초청해요. 와주세요. 정말 이 놀라운 현장을 봐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의 초청을 받았다 봐야 돼요. 사마리아에 와서 보고 너무 놀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빌립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막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빌립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걸 지켜보면서 예, 두 사도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물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인 가운데 시몬이라는 이상한 약간 이상한 친구가 이상한 짓도 합니다만 그런 얘기도 성경에 기록돼 나옵니다만 어쨌든 사마리아에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발생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진행되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빌립 남쪽으로 좀 내려가 봐. 남쪽으로 내려가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남쪽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 가사 쪽으로 가는데 길을 가는데 뭔가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보아하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뭔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요.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그 간다게라는 왕, 그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이제 내시의 직분을 맡은 자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된 노릇인지 구약 성경을 아는 거예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좀 더 그 사실을 좀 더 연구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참 놀라워요. 우리는 쉬고 놀면서도 책 안 읽잖아요. 성경. 어떻게 하든 책만 안 읽고 성경만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빌립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읽는 거예요. 이야 놀랍잖아요. 빌립이 근처에 이렇게 같이 가면서 말을 건네요. 혹시 읽고 계신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이렇게 좀 아세요? 이렇게 알아? 이러면 좀 짱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좀 잘해서 아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 도움을 좀 받았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좀 알 터인데 사실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네 씨도 뭔가 느낌이 온 거죠. 뭔가 이제 성경으로 공감 대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자 이제 빌립이 아, 제가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앉아서 마차 타고 가면서 이제 이사야서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사복음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이사야서를 명확하게 알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사야서의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런 모든 이야기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즉 구약 성경 스데반도 그랬듯이 빌립도 구약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사복음서인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전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내시가 이제 깨달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놀랍습니다. 놀라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친구가 제안합니다. 자 이제 가다 보니까 냇가가 흐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례 좀 베푸는 거 어떻습니까? 예, 동의해서 그럽시다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내려가서 이제 세례를 주는 이게 이제 빌립의 네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 빌립을 또 이제 다른 아소르라는 지역에 가서 아소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게 하고 이제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 그래 이제 가이사랴에서 한 20년 정도 그가 머물러서 살았다라는 얘기가 성경의 기록에 나오는데요. 이 가이사랴에 가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는 좀 떨어진 곳입니다. 한 80여 킬로 떨어진 곳인데요. 이제 그곳에 살면서 그는 일단 딸이 넷이에요. 일단 딸 부잣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딸들이 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20여 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했고 이를테면 제 빌립을 제 2의 스데반으로 여겨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았을 거예요 정보를.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 갈 계획을 세우고 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 노정의 가이사랴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빌립집을 갑니다. 빌립집에 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러요. 그런데 바울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가도 데려오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데려와서 죽치고 앉아서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가이오처럼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가 복음 전도인들을 어떻게 하든 초청해서 대접하고 뭔가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해서 복음 전도하러 나가게 돕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사실은 이미 빌립이 그의 가정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겠죠. 그때는 20여 년 전 미안해. 그쯤에서 이제 빌립이 아, 내 최고의 친구를 그렇게 어쨌든 다 풀어지진 않았어. 뭐 이렇게. 그럴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뭔가 이제 그런 사실은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스데반 죽는데 뭐 돌로 그 순교당하는데 뭐 그 가편이었지만 그 후에 20년 동안 보면 순교만 안 당했지 사실은 스데반만큼 10배 이상 더 아픈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러니 빌립이 그 스데반 그 친구였던 빌립이 사도 바울하고 좋은 시간이죠. 한참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빌립 집에 와요. 와서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을 설득하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가지 마라.
이제 그 필립 집에서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동행자들 아가보 필립 다 이렇게 모여서 다 거기 시간을 보내면서 가지 말고 그냥 로마로 가라라고 당부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런 연설을 하죠. 사람들 막 울면서 말립니다. 근데 이 빌립 집에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 그래서 못 말리는 바울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이 빌립 집에서 이 빌립이 바울을 보내면서 아마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을까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빌립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야. 열두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협력자 일곱을 세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어떤 삶을 삶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데 이렇게 요긴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는 놀라운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령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일곱 집사 스데반과 빌립이 예를 들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약 5천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참 몸으로 고생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육신의 몸으로 고생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바울입니다. 아, 바울.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결국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이 표현은 뭐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힌 사람이 있지만 다른 누구하고 비교해도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보신 적 아직 없으시죠? 이게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여러 번 맞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꿀범한테 맞아도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 끊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나를 때려 해서 그런데 사람에게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어지간히 매 맞아서는 죽을 뻔하였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꿀밤한테 맞으면서 내가 죽을 뻔했다. 이건 너무 심한 얘기죠. 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이죠. 동족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 그러니까 39대씩 다섯 번 매를 맞았고 그 매를 한 번 맞을 때마다 거의 죽을 뻔한다는 거예요. 그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원래 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법이. 그런데 그런 매를 다섯 번 맞았다. 몸으로 할 수 있는 고생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세 번 태장으로 맞고 그러니까 다섯 번에 또 세 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이 태장으로 맞는다는 건 거의 죽는 겁니다. 그 다음 한 번 돌로 맞고 태장은 그래도 나무로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한 번 돌로 맞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세 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파선했다는 얘기는 배가 세 번이나
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배 타고 있다가. 그래서 일주야를 일주일을 바다에 둥둥 떠 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함이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밤을 늘 새운 적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줄이며 목마르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야, 참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 예레미야도 쉽지 않았고 다윗도 도망다닐 때 쉽지 않았고 다윗이 배고프니까 도망다니다가 나발에게 음식 좀 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하니까 화가 나니까 관계도 있고 한데 거절하니까 화가 나니까 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 비해서 또 혹은 예레미야에 비해서 바울은 참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또 그 몸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십자가와 자신과의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뭐 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몸이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바울 하면 몸으로 고생했다 이 얘기 물론 중요하지만 왜 그랬느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바울에게 십자가는 뭐냐 했을 때 바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난 증거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온몸으로 고생했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믿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나신 게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하셨습니다. 부탁. 부탁해요. 명령. 부탁인데 이게 워낙 간절한 부탁이라서 이건 명령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김장로님에게 김장로님 일어서 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런데 앉아 계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도 앉아 계시네요. 부탁해요. 부탁하고 사는 거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그 부탁의 핵심이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 번째, 모든 민족에게 다섯 번째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부탁을 다섯 가지 손가락으로 꼽은 이유는 손가락이 다섯 개고 다섯 살 때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 부탁 때문입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는 삶, 이 부탁을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온몸으로 30년을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전도하지 않았으면, 이걸 이제 일컬어 우리는 전도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 거니? 네 인근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문제는 모든 민족에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범위까지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 한 민족도 빼지 마라. 그리고 그 민족이 어디에 살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예루살렘 근처에 살든, 땅끝에 살든, 이렇게 정해놓은 이 모든 전체 그림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 그 아들의 부탁, 명령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걸 삶에 실천했습니다. 이걸 일컬어 이제 성경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써놓고 있습니다. 바울하면 전도여행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열두 제자에게, 바울에게, 우리에게 당부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당부를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그래야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부를 가슴에 담고 그의 온통 삶의 목적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성령, 성령과 전도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바나바의 초청으로 갔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데 성령께서 안디옥에서 좀 머물면서 뭔가 바울의 그 월등한 지식 있잖아요. 바울이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구약의 모든 지식, 바리새파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믿잖아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해 놨으니 월등하죠. 이 구약 39권을 사복음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다 기록된 바로 담아내는 걸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쳤을 거예요. 정말 바울의 지식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부분으로 설명해 가는데, 와우, 1년 동안 바울 지식 대박난 겁니다. 아, 2년 가고 3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한 1년쯤 지났는데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따로 세우셔서 성령께서 1차 전도여행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 그 안디옥에서는 뭐 매를 맞았느니 무슨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지식을 자랑하진 않았겠지만 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더 풍요롭게, 더 복되게
정말 쉽고 재밌게 누구보다도 잘 얘기해주는 그런 거기에 무슨 매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제 전도하러 가라.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 그 성령의 명령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2차, 1차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이제 2차, 3차가 나오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데요. 그 1차 전도 여행 2년 동안요. 정말 부지기로 맞습니다. 전도 안 나갔으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많이 맞았다는 거 성경에 자세히 기록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야 성령님이 전도시켜서 전도하러 나갔더니 그렇게 맞는 거야? 네, 성령과 전도. 자 그다음 1차 전도 여행을 잘 맞는 가운데서도 함께함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고 또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 동의하고 체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는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성령의 부탁으로 진행했던 곳에 한번 가서 더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격려와 그런 도움을 주러 가자. 두 사람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이 문제로 두 사람이 팀을 따로 꾸렸습니다. 이제 바울 팀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다니면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는 거잖아요. 몇 년 만에. 뭐 아주 짧은 기간 만에 또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기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신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아니 성령께서 길을 여셔야 되는데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제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찾고 그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갔어요.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루디아 자주장 루디아라는 여인도 생각나지만 점치는 여종도 생각나잖아요.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다가 뭔 일 생겼어요? 일단 맞았잖아요. 옥에 갇힌 거 두 번째예요.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다가 훔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아니 성령께서 왜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왜 또 유럽으로 또 이끄셔가지고 바울을 매맞게 하시는지 거기에서 성령께서 유럽으로 그를 이끌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이제 2차 유럽 전체로 또 3차도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 큰 그림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린도에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큰 그림을 큰 틀에서 보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그렸고 그거를 확정하는 건 이제 고린도에 가서 확정한 것 같아요. 무슨 그림이냐? 그 내용인즉슨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그다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점찍고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즉 아주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도 계획입니다. 예루살렘 가서 보고 다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로마에 가서 센터화하고 그리고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웬걸요? 자기를 그동안 두들겨 패던 사람들이 항구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게 아프잖아요. 이제 그들을 피해서 뭔가 육로로 걷고 뭐 가지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두로에
도착했어요. 두루에 도착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무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바울의 동역자들인 그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런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다. 일주일 동안 설득을 그들이 합니다. 바울이 너 그만해, 그만해. 그리고는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빌립 집에서 상당기간 머물러요. 빌립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끈을 가져다가 바울을 묶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고 거기서 매 맞고 다 할 겁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런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들은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바울을 말립니다. 어떻게 말리느냐? 아예 말로 말리는 게 아니라 울어서 말리고 울고 불고 말립니다. 막 울면서 가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 울어. 내 마음이 상하잖아. 내가 아프잖아.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니까 너무 아프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 마치 성령을 거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예고하는 거죠. 그들이 성령에게 순종하는데 바울이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결국은 가요. 가서 이제 거기에서 아시잖아요. 막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회 세력들의 40여 명의 끈질긴 활동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은 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로마 시민권도 활용하지요. 덕분에 이제 로마 제국의 센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텝이 꼬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마게도니아 교회 또 아가야 교회 그런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그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구제연금을 준비했잖아요. 잘 전달하고 그 다음 자기가 그동안 1, 2, 3차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 대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복음서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건 그런 건 개의치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는 같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에 대해서 뭔가 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밀어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심하는 바울의 이 복음 전함에 대해서 그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뭔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하는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그런 면에서 예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이잖아요. 그 사도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과 좋은 교류도 하고 그들에게 계획도 밝히고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거잖아요. 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세력들이 스데반 죽이듯이 반드시 이번에 바울을 죽이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고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 천부장의 도움 그리고 총독의 도움을 받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그리고 이제 결국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얘기죠. 끝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또 뭐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연금 상태로 머물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하든 전도하는. 그때 전도한 사람이 오네시모잖아요. 오게 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편지 써서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전도. 그런데 그 바울의 삶에 이제 내용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이 성령 충만한 바울, 성령 충만한 바울은 이제 성령이 탄식한다
라는 고백되어 놨습니다. 예, 성령이 전도하게 한다. 전도의 길을 연다. 자, 이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놓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 이 말은 이제 아 답답하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바울도 연약하잖아요. 바울은 전혀 연약함이 없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를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줄 아니? 나도 맞으면 아파. 나도 연약해. 맞을 때마다 안 맞고 싶어. 이런 거죠. 정말 몸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연약함. 늘 바울이 그런 표현 써놨잖아요. 내가 춥고 굶주리며 떨고 헐벗었다. 이럴 때 얼마나 약해진 모습입니까? 뭐 어지간히 뭐 때리면 맞고 안 아파. 나는 아픔을 못 느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늘 그렇게 연약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울고 불고 가지 마십시오. 걱정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맞으면서 아파하시는 모습 얼마나 아파했는지 의사인 누가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아파서 치료할 때 막 부들부들 이렇게 떨면서 아파했는지 의사 누가가 그렇게 치료했으니까 바울이 아파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누가를 비롯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버려두시고 못 보신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냐?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는 게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그 뜻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참 우리는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늘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받으라 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인생은 어떠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쉽게 우리에게 알아듣게끔 말해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야,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가 사랑을 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식인 이유는 부모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식할 수 있었겠어요?
자식을 못했는데 오늘 우리 이 모습 있겠습니까? 자식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자식 그러면 좀 곤란해요. 자식, 자녀. 이 자녀라는 말은 사랑의 결과잖아요. 사랑.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에게 그 사랑을 퍼붓는, 참 사랑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거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는 첫째 사랑과 두 번째 희락과 세 번째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우린 이러잖아요. 인내를 주는데 당장 주면 인내가 되겠습니까? 오래 참음. 정말 참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 자비. 뭔가 누군가의 허물을 이렇게 덮고 이렇게 좀 지켜봐 줄 수 있고 누구의 허물은 보는 순간 얘기하고 싶고 보는 순간 욕해버리고 싶잖아요. 자기 허물은 덮고 싶은데 누구의 허물을 보는 순간 절대 못 참는, 막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는. 그래서 뭔가 이걸 봐주면 하나님께서 뭔가 힘들어하실 것 같은. 그래서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남의 실수를 손톱만큼만 보면 막 그렇게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걸 누군가에게 다 얘기하고 싶은.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비. 자비를 베푼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거. 오래 참기도 쉽지 않고. 자비요? 무슨 수로요? 양성과 충성과 충성. 야, 참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충성하잖아요. 충성! 이렇게 탁. 이게 명확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과 마음을 바친다. 명령하십시오. 그대로 따릅니다. 이 각오로 충성하는 거잖아요. 누가 충성을 해요? 아직 애매한데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온유하다.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하다. 정말 온유한 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잖아요. 온유하다. 근데 그뿐입니까? 절제한다. 일컬어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한다 이 말은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이런 삶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뭔가 조금씩 이루어지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이런 멋진 성령의 열매를 바울이 써놓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놓은 이야기죠.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이제 성령과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놓고 고백한 적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거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표현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울러 이제 바울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어디 계시느냐?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
오셔가지고 그럼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만들었던 성전 설계도와 솔로몬의 성전 이 말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잖아요. 성전을 왜 만들었는가? 그냥 만들었다 아니잖아요. 만나는 곳이잖아요. 가정은 뭐 하는 곳입니까? 가족이 만나는 곳입니다. 늘 만나는 곳.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이 성전이다. 오, 이런 표현 진짜 실력 없으면 절대 뚜렷하게 못 써요. 다른 사람들은 애매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딱 쓰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 건물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서의 기능이 종료됐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플러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다. 자, 너희 몸이 성전, 우리 몸이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 말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예수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의 사람이면서 우리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신다.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바울은 뭐 하고 싶은가? 이 사실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사실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전도를 진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이제 십자가를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십자가 이후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푼다. 바로 이런 삶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부딪혀오는 그 외부 환경들. 그 외부 환경들이 사실은 뭐 난파 또 뭐 채찍 맞고 돌로 맞고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달려갈 길이 정말 너무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달려온 그의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 그 면류관을 이제 받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몸으로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정말 가장 고생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만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바울, 바울과 성령 세례와 치유 이 말은 이제 바울과 십자가 그리고 성령과 전도 그 다음 성령과 성령의 탄식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전 이렇게 정리하셔서 와우
바울이 정말 치유받은 사람이구나. 바울이 치유받은 사람이죠. 예수 십자가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치유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곳곳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치유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치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바울의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울이 손만 얹어도 병이 나은 사람 있죠.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은 육신으로 건강해졌는데 바울은 육신이 두들겨 맞고 다닌다. 이게 뭐냐. 이렇게 짧게 보면 안 되죠. 몸을 낫게 했다. 왜 낫게 한 겁니까? 예수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기록대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군가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이 멋진 삶을 바울처럼 우리도 올 1년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 바울의 삶 참으로 멋진 삶인데 그래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해놨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울 삶의 이야기를 성경에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해놨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해놨습니까? 아 바울의 글솜씨를 높여주려고요? 아니요. 바울이 그만큼 행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행복했다.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하는 인생을 살았다. 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올 1년 2021년 그런 멋진 삶을 꿈꿉니다.